치맥 등의 한국어 단어와 함께 또 K가 신규어로 등재되었다는 사실 네네네. 들으셨죠? 네, 당연히 들었습니다. 한국 또는 그 문화와 관련된 명사를 형성하는 복합어라는 의미로 실렸다고 하는데요. 네.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. 네. K-콘텐츠의 한계가 과연 어디까지일지 앞으로 또 어떤 신기록들이 세워질지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되고 네, 또 기다려집니다. 저도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번 순서를 준비해봤는데요. 세계 팝 음악 시장을 평정하고 있는 K-팝 월드스타 NCT 드림의 무대를 함께하겠습니다.